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일산 지역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일산 시사학원 일단 토익의 구한성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토익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우리 고민 중에 하나가요, 내가 600반 수업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750반 수업을 들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문제 하나를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서 내가 어떤 반이 더 적합한지를 한번 판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일단 이 문제를 틀리신 분들, 그리고 내가 맞추긴 했지만 보기의 품사 배열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전 600반 수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600반 수업에서는요, 우리 RC의 경우 기본 문법, 어휘, 독해를 아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수업이 되고요, LC의 경우에도 기본 개념을 배우고 문제풀이까지 병행하시면서 청취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강 대상의 경우에는요, 내가 600점을 목표로 해서 최종적으로 난 750점 정도까지가 필요하다, 혹은 또 때에 따라서는 800이나 850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셨고요, 그럼 우리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번째 문제 풀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첫 번째 문제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죠? 자, 그런데 난이도가 있다기보다는 아마 헷갈리셔서 틀리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바로 이 헷갈리는 문제들이 우리 750반의 발목을 잡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었지만 나는 고득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 750반 수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750반 수업에서는요, RC의 경우 내가 문법은 좀 배웠지만 문제에 적용이 잘 안 되는 학생들, 그리고 어휘나 독해를 잘 못 풀어서 항상 고민인 학생들, 그리고 전체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시간 안배가 잘 안 된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요, LC에서도 특정 파트를 좀 많이 틀리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파트 2의 뒷부분이나 파트 3, 4의 뒷부분을 좀 많이 틀리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강 목표 점수는요, 우리 750부터 800, 850, 900까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제가 600반 수업 그리고 750반 수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저에 대한 소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요, 파고다어학원 인천 종로지점의 대표 강사를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학생들을 지도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우리 메가MD라는 우리 약대 전문학원에서 제가 고득점반을 운영하면서 만점 그리고 고득점 학생들 정말 많이 배출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강의로는 시원스쿨랩에서 현재 우리 인간 강사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제 교재가 시중에 판매가 돼서 전국 단위의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만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제 수업과 제 소개를 해드린 이유는요, 저는 여러분 정말 토익의 진심인 강사이기 때문입니다. 전 토익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이번 방학에 저랑 같이 한번 공부해보시면 어떠시겠어요? 600반이든 우리 750반이든 저를 만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고득점을 꼭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을 더 받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개인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개인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아주 상세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토익 고득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